와 이거 진짜 나 입이 큰 편인데도 먹어줘야지. 옆에 치즈 봐봐. 오, 잘 잘린다. 생각보다. 약간. 우와, 장난 아니다, 진짜. 이러다 테이블도 잘리는 거 아니야? 자, 안에 단면 보여드릴게요. 와. 일단 이쪽이 면이고, 반대쪽도 보시고. 반대쪽이 좀 예뻐. 얘는 좀 약간 사진처럼 좀 만들어줬어. 와 이거 진짜 나 입이 큰 편인데도 무슨 맛이냐고요? 고기 맛. 뭐야 이거? 햄버거가 반 조각인데 무거워. 이렇게 막먹한 햄버거는 처음이야. 님들 이거 칼로리가 다 먹으면 1700칼로리. 근데 생각보다 패티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막 엄청 느끼하지가 않고 맛있는데? 근데 비싸다고 생각할 게 없는 게 햄버거 두 개 양이야. 빵 자체도 엄청 커요, 가루가. 반 조각이 하나보다 큰 것 같아.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햄버거 패티를 좀 안 좋아하거든? 다른 버거들 먹을 때도 새우버거랑 치킨버거 위주로 많이 먹는 편인데 버거킹은 패티가 좀 맛있네. 어? 남자는 세 장, 여자는 두 장을 추천한다는데 나는 어차피 먹을 거면은 네 장 먹어. 그리고 절대 집에서 먹으세요. 절대 매장에 가서 커플이 시켜서 반띵이 먹으면은 어떻게 잡고 먹어야 돼? 와 근데 가운데는 좀 그래. 끝쪽은 양념도 많고 근데 가운데는 진짜 고기밖에 없어. 보여줄까? 진짜로 고기밖에 없어.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빨간 소스가 발려져 있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 양파랑 하얀 색깔 소스. 휴지 이만큼 먹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많이 피곤하네. 이거 이 햄버거를 먹을 때는 애기들 햄버거 사주면은 그 햄버거 한 칸 하나 들고 하루 종일 먹는 거 알지? 약간 그렇게 된 느낌이야. 먹어도 안 줄어.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기 세 장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나는 이거 햄버거 언니가 사진 보여주면서 버거킹 신제품 나왔는데 리뷰 안 함?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. 반 잘른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형부가 엄청 맛있게 먹었다길래 우리 형부가 완전 고입하고 우리 형부는 또 시켜 먹을 것 같아. 역시 감튀는 얇은 게 맛있어. 아니? 한 일주일 동안 고기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. 잘 먹었습니다. 아니 반으로 쪼개 팔 바에 그냥 고기 패티 두 장을 먹어. 자 이렇게 오늘 그 버거킹 신메뉴 스테커 와퍼버거를 먹어봤는데요. 아 이제 어떻게 쳐야 되냐. 아 몰라. 편집 뜯으면 알아서 해주시겠다. 아까 턱이 빠진 건가?